스노프도 들어가 보면 40% 이상은 없습니다.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다림.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사장님이 역대급으로 미쳤어요. 미쳤어요. 이거는 사장님이 야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네. 아,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아 이런 맞아.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. 이게 할인율로 치자면 50%가 넘습니다. 53인가 54인가 그랬는데 사실 그 왜 쇼핑몰 가면은 60%에서 작게 30%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어. 들어가면 60%는 거의 없어. 그쵸. 거의 없죠. 근데 이거는 요거 단일 상품을 네. 거의 53, 54 한 요정도 될 거예요. 엄청난 할인율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뭐 디테일한 내용이라기보다 여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일단 병원쌤이랑 한 리뷰가 있거든요.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기능적인 부분은 좀 줄이고 오늘은 가격과 좀 포지셔닝 그리고 타겟팅에 대해서만 조금 그렇죠.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이거를 그 가격을 이만큼 내리면서 많이 갖고 왔어. 많이 갖고 온 거야. 많이 갖고 오면서 야, 이 가격이면은 그래도 좀 뭔가 이 버스킹 앰프 괜찮지 않을까? 이랬는데 제가 이제 거기다 그 얘기를 드렸죠. 사장님, 그 가격이면 없던 수요도 생겨요. 우리가 이거야. 그렇지. 수요라는 거는 그렇지. 진짜로 정말 좋은 가격이 보이면 생각지도 않았던 견물생심. 혹합니다. 그리고 그런 걸 사면은 실제로는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번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그렇죠. 그리고 이거는 뭐 예전에도 저희가 가끔씩 이런 50%가 넘는 할인이 나올 때 얘기를 하지만 업자들이 상하는 경우도 있대요. 실제로. 아 근데 업자들이 사면 왜냐면 사가서 도메인이 거의 도메 가격 아래로 지금 파는 거니까. 그러니까.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엄청 많이 확보를 할 때나 가능한 그렇지. 전략인 건데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가격이 8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. 네.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할인됐었던 거에서 최고 할인이 적용됐었던 게 50만 원 후반대. 근데 거기서 그거를 거의 20만 원 가까이 더 내린 거예요. 그리고 얼마라고요? 원래는 80몇만 원인데 지금 39만 9천 와. 사장님 집착 알죠? 앞자리 내리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걸 어떻게든 그러니까 사장님도 사실 여기까지 내리고 싶진 않았을 거야. 근데 49만 9천은 임팩트가 없잖아. 근데 39만 9천 너무 과하잖아. 차라리 과한 걸 택한 거죠. 그래서 아예 할인율을 50% 언더로 내리면서 대단하다. 이거 이제 없는 수요 창출 네 없었던 수요 창출의 가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자 그래서 이 뭐랄까 이 버스킹 앰프가 사실 요새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. 사장님이 이거를 그 가격에 가져온다고 하시면 가격이 너무 좋고 수요가 생길 거라는 건 확실하기는 한데 근데 버스킹 앰프라는 게 과연 요즘 시국처럼 이 버스킹도 활발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니즈도 많지 않은 그런 시국에도 이게 괜찮긴 할까 내가 이런 이제 문제제기를 제가 이제 드렸었는데 사장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. 사장님은 오히려 자기가 더 타겟팅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. 이거는 젊은 뭐 이제 뭐 홍대나 이런 인근에서 그 버스킹하는 기타 보컬 이런 류의 뮤지션들 말고 실제로는 누가 많이 사용하시냐면은 지방의 동호회 색소폰 뭔지 알죠? 이런 악기 하시는 분들 색소폰 류의 악기 그거 이제 핀 마이크 이렇게 달아갖고 네. 연결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옥스 있고 리듬 있으니까 맞아. 반주 틀어서 위에다가 할 수 있는 솔로 악기들 여기는 이게 그냥 틀어놓고. 네, 특히 그런 색소폰 동호회에서 굉장히 큰 인기가 있대요. 그렇죠. 그래서 실제로 사장님이 이제 타겟팅을 그 해주시는 것도 확신이 있었던 거야.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 괜찮지 않을까? 공연을 하는 버스커들보다는 실제로는 동호회 연주인들 위주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악기다.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그 동호회 같은 데서 대량 구매하시게 되면은 그렇지. 정말 좋은 완전 엄청 싸게 들고 가는 네, 거죠. 완전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. 자 53%네 53% 울트라 초대박 세일. 네 이건 뭐 울트라 53%. 초대박 중에서도 세일 오브 세일 거의 뭐 탑 오브 탑 앞에다가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미친 네 미친 매드 울트라 초대박 세일 그렇습니다. 사장님이 미친 것 중에서도 상당히 강도가 세게 미치는 네. 53% 사실 우리가 사장님이 미쳤어요 라는 명칭을 붙이는 게 40%부터 붙인단 말이에요. 그렇죠. 30%는 아직 제정신이야. 30%는 미쳤다고 볼 순 없어. 약간 사람이 좀 독한 마음을 먹었다. 사장님이
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. 이 정도야. 근데 40%부터 우리가 이제 사장님이 미쳤어요를 붙이는데 50%가 넘었다. 이건 뭐 역대급 미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냥 들고 가세요, 지장. 자, 코르그 다용도 앰프 스테이지맨 80W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84만 9천 원이 39만 9천 원이 된 기적. 80W인데 일단 다기능 휴대용 PA 앰프예요. 코르그의 신기술인 리얼 그루브 테크놀로지에 의한 템포의 변화로 사실적으로 이제 리듬 패턴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곡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 하나 이걸 틀면은 그냥 8비톤 8비톤 계속 이것만 치잖아요. 근데 그걸 곡 구성에 맞춰갖고 인트로에 막 스틱도 치고 중간에 이 리듬 하다가 갑자기 필 있는 다음에 막 이렇게 더블도 하고 뭐 이렇게 하프도 가고 막 이렇게 그 자기 곡 구성에 맞춰갖고 실제로 리듬을 짜놓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좋네. 그걸 켜놓고 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MR 트는 거나 진배가 없는 리듬 머신을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이 리얼 그루브 테크놀로지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실제로 동호회 하시는 분들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. 공연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스피커도 와트수도 워낙에 높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충분하죠. 애초에 PA 시스템이니까 이거 자체가 그래서 공연용으로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간편한 레코딩 기능 및 오디오 플레이어 기능. 여기 보면은 다양하게 여러분들 실제로 DAW처럼 조작을 하실 수 있는 플레이어부가 있는데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음악을 틀고 그리고 리듬을 편집하고 뭐 메모리 카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외부 옥스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믹서 기능을 보자면은 이 위쪽에 마이크 인풋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호잭 두 개 있잖아요. 그 옆에 튜너 있고 그리고 어크 스테이지라는 게 있는데 이 어크 스테이지는 이따가 저희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. 그리고 여기에 이 믹서 기능들을 보시면은 마이크 1, 2의 볼륨 그리고 리듬 플레이 여기 리듬 키트의 볼륨 그 다음에 리버브 그리고 투밴드 이퀄라이저의 볼륨까지 여기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리버브는 뭐 단일 채널마다 주실 수 있는 건 아닌데 오히려 그런 어떤 디테일한 그 사운드 셋업보다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여기에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리고 다양한 리듬 패턴들을 수록하고 있어서 뭐 8비트 뭐 몇 종류 있고요. 뭐 셔플도 있고 컨트리도 있고 네, 뭐 락도 있고 재즈의 보사 삼바까지 정말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것도 들려 드릴 거고요. 그리고 뭐 튜너 메트로놈에 서라운드 효과를 준 어크 스테이지 이거 치면은 여기가 갑자기 서라운드로 양쪽으로 확 열립니다. 벌려져요? 네, 그러면은 바로 간단하게 기능 좀 체크해 보고 우리가 그 미리 해 놓은 리뷰가 있으니까 그렇죠. 이제 뭐 더 자세한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들어 보시고요. 자, 일단 요걸 한번 들어 볼게요. 8비트 되어 있죠? 그다음에 재생을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. 한 요 정도 사운드. 셔플. 아, 그렇군요. 까훈이 있어요. 까훈. 어? 까훈 진짜 같죠? 저 그때도 까훈 듣고 좀 놀랐어요. 젬베. 블루스 해볼까? 블루스? 자, 라틴. 삼바. 어, 좋다. 오, 좋은데요? 좋아요. 빨라요. 빨라. 자, 지금 보면은 이제 체인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체인으로 이렇게 하잖아요. 묶어서. 체인 플레이리스트라면은 이게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. 종류별로 리듬이 바뀐다고.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필인 들어가고 갑자기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지. 이런 식으로 이걸 자기가 실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직접 이제 전체 곡에 맞는 패턴을 짜서 할 수가 있다는 게 이 리듬 머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연주 한번 해보시겠어요? 자, 어플 스타트. 양쪽 벌렸네. 네. 벌어졌어.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하면은 정말 공연하는 느낌. 좋아요. 신기하죠 지금 필인이 막 있으니까 더 재미가 있잖아. 하는 재미가 있잖아. 그러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기타 사운드 좀 디테일하게 들어볼게요. 좋습니다. 네. 이제 스트럼부터 한번 해볼까요? 트래블.
트럼프 조금만 줄여주세요. 아르페지오 한번 해볼게요. 네. 어, 리버브가 많은데? 네, 들을 만하네. 오! 되게 직관적이지 않아요? 어, 엄청 진짜. 직관적인데요? 난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짜로 딱 공연한다 그러면 필요한 기능들만 딱 있는 느낌이에요. 되게 디테일하게 뭐 3밴드 EQ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막 노치로 미들 잡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. 오히려 그 동호인분들이 쓰시기에는 훨씬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. 이게 열려 있었구나. 네, 맞아요. 그래서 내가 소리가 왜 이러지? 계속 그랬어. 도는 윙윙 도는 느낌. 어. 좋죠. 그죠? 어우 좋아. 그렇죠. 보컬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아아아 하나 둘 하나 둘 아아아 마이크 마른 하늘을 자요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공연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냥 바로 이렇게 들고 나가네요. 치고 하고 혼자서 이제 마이크 세팅하고 치고 부르면서 어. 누가 옆에서 뭐 하나 도와주고 그렇지.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북치고 방 얘가 북치고 방 뭐 한다고? 북치고 박치고 네 다 해주는 북치고 장구치고랑 네, 북치고 박치고랑 합쳤구나. 아. 네 자 이렇게 스테이지맨 80의 기능을 다시 한번 그냥 브리핑 해봤고요. 어 정말 동호인 분들 연주 동호인 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일단 다 떠나서 39만 9천 원 아, 어떤 수요가 싸요. 생기는 가격 되팔이를 해도 되는 가격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되팔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가져가셔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뭐 사실 실제로 뭐 되팔이 말고 약팔이를 하실 때도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뭔가 진짜 판매하실 때 가져가서 음악 틀어놓고 아까 이거였니? 자 오늘 준비한 상품은 외로운 울리는 귀여운 아기 공룡. 자 오늘 준비한 상품은 아기 공룡 둘리 인형 되시겠습니다. 아, 자 여러분들 남녀노소는 아니고 네.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둘리 인형을 오늘 그당 500원에 판매 중입니다.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뭘 팔 때도 사용하실 수 있는 대파리는 하지 마시고요. 뭘 팔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코르그맨 스테이지맨 80 코르그맨이래 코르그맨, 코르그맨 스테이지맨 80맨 예오맨 네. 자, 코르그 아 나 미쳤어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정말 아재 아 미치겠다. 자 코르그 스테이지맨 80 39만 9천 원 특가에 나와 있고요. 자 이렇게 버스킹 및 도모인 네. 및 실제로 뭐 홈쇼핑 및 네. 홈쇼핑은 아니고 실제로 길거리 네네, 판매용 네. 뭐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다기능, 다용도, 고기능 PA 앰프 오늘 같이 보셨고요. 네, 여러분들 요때가 기회입니다. 네, 지금 뭐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 지금 이미 미리 소식을 듣고 이미 가져가시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우리 리뷰 전에도 아름아름으로 미리 알고 네.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사실 물량이 많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. 바로 챙겨가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코르그 스테이지맨 80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어쿠스틱 타임스!